안녕하세요. 외근대에서 압도적 비주얼과 압도적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학개론 강의하는 이종호입니다. 자, 해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8문제에서 10문제, 퍼센트로 보면 한 20%에서 25%를 차지하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파트로 자리 잡은 게 바로 계산 문제입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를 아예 포기해야 되냐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합격하셨던 이렇게 선배님들 합격 수기를 보면요, 본인도 이제 계산 문제를 완전히 포기하셨다가 긴가민가 하면서 우연히 구원 특강을 발견하고 들었는데 그 특강 때문에 합격하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특강이 아니었으면 떨어질 뻔했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 특강을 듣고 다 구원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메랜더와 저희 종호가 특별히 만든 특강이 바로 우리 계산 문제 구원 특강입니다. 계산 문제 구원 특강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수포자, 개포자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냥 무작정 계산이 싫으신 분들, 계산 문제만 보면 머리가 그냥 하얘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식은 알고 있는데 이 공식을 계산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용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응용력이 부족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계산 문제를 풀긴 푸시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분들, 시간 줄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계산기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1억도 잘 못 치시는 분들, 3억 250만을 잘 못 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뭐 GT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계산기 활용 팁이 필요하신 분들, 이 네 분들한테 계산 문제 특강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계산 문제 구원 특강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매년 정말 해마다 단골로 출제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곳을 딱 20개를 딱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계산 문제 구원 특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계산 문제를 시험장에서 푸실 때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안 되거든요. 계산 문제를 최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론 문제로만 60점 맞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10점을 업시켜주는 표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산 문제를 통해서 점수 추가적인 혜택도 얻으시자는 측면에서 계산 문제 특강, 구원 특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는 계산 특강을 제가 버전을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스텝 1, 스텝 2에서 스텝 1은 계산 문제 길라잡이 특강이고요, 스텝 2가 이번에 계산 문제 구원 특강인데, 스텝 1 강의를 듣고 길라잡이 특강을 듣고 구원 특강을 들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구원 특강 교재를 제작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하나는 문제표, 또 하나는 해설편으로 정리를 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문제편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해설편을 활용해서 문제편을 처음에는 좀 보시는 거예요. 일단 궁극적으로는 이제 해설편 없이 문제만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세 번, 네 번 이상 반복하시면요, 시험장에서 문제만 딱 보면 그런 해설 과정들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지게끔 만들어 드리는 특강이 바로 이번 구원 특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 구원 특강 자료를 해설 없이 세 번 이상, 한 서너 번 정도만 보신다면요, 반드시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 절반 이상, 1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계산 문제 구원 특강의 세계로 빠져봅시다.